별님의 잠자리 동화. 동화 꿈나라로 출발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나요? 행복하고 많이 웃는 하루 보냈나요? 꿈속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동화책 읽어줄게요. 자, 눈을 감고 꿈나라로 출발해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아주 먼 옛날 한 왕국에 아이를 기다리는 스테판 왕과 왕비가 있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심하던 끝에 드디어 그들은 예쁜 공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짓고 싶었던 왕은 아침 햇살이라는 뜻의 오로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왕과 왕비는 오로라 공주의 탄생일을 나라 전체에 축제일로 선포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러 찾아왔어요. 공주님, 탄생을 정말 축하합니다. 와,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공주님이시네요. 아, 축하드려요. 옆 왕궁의 왕 휴버트 왕도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러 왔어요. 스테판, 이렇게 사랑스러운 공주님은 나의 아들 필립과 결혼을 시켜야겠는데 허락해 주겠나? 휴버트,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사돈을 맺기로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지 않았나? 그렇게 스테판 왕과 휴버트 왕은 두 나라의 평화를 위해 오로라 공주와 필립 왕자의 약혼을 발표하였어요. 천상에서 온 요정 플로라, 포나, 메리웨더 모두 공주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어요. 요정은 각자 한 가지씩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플로라는 아름다움을, 포나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선물하고, 마지막으로 메리웨더 선물을 하려는 순간 천둥 번개가 치더니 왕궁의 문이 열리면서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하게 되었어요. 그 손님은 말리피센트라는 검은 요정이었어요. 왕이 자신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말리피센트는 자신의 선물이라며 저주를 내려버렸어요. 공주는 우아하고 아름답게 자라 모두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16살 생일날 해가 지기 전에 물레바늘의 손가락을 찔려 죽게 될 것이야. 그렇게 말리피센트는 저주를 내리고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요정 멜리워더는 선물이 남아있었어요. 멜리워더는 마지막 남은 선물을 바꾸었어요. 저의 선물은 사악한 말리피센트의 저주인 오로라 공주님이 죽는 대신 깊은 잠에 빠질 것이고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요정의 선물에도 불안함을 느낀 스테판 왕은 전국의 물레를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요정들은 오로라 공주를 데리고 궁 밖으로 나가 공주의 16세 생일 때까지 숲속 오두막에서 공주를 키웠어요. 새 요정은 오로라 공주의 이름을 로즈로 바꾸고 마술도 쓰지 않고 마술봉도 봉인한 채 농사꾼의 아내로 살아가며 공주를 돌보았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오로라 공주의 16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그동안 말리피센티는 꽁꽁 숨은 오로라 공주의 행방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한편 오로라 공주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 중인 새 요정은 로즈, 잠깐 숲속에 가서 예쁜 꽃을 가져오지 않으렴? 숲속으로 간 오로라 공주는 예쁜 꽃을 찾으며 동물들과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때마침 필립 왕자는 노래소리에 이끌려 간 곳에서 오로라 공주를 만나고 둘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16살 생일을 맞아 요정들과 함께 성으로 돌아간 오로라는 자신의 신분과 약혼자의 존재를 듣고 크게 낙심하고 말았어요. 오로라는 첫눈에 반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로라는 절망한 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벽난로 앞에서 초록색 불빛으로 변신한 사악한 요정 말레피센트가 나타났어요. 초록색 불빛에 올린 오로라 공주는 말레피센트와 한몸이 되어 벽 뒤에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 초록빛은 16년 동안 숨겨두었던 물레방아 가시 위에 멈추었어요. 이건 뭐지? 정말 신기하게 생겨. 아! 공주의 손끝이 물레를 향하고 말레피센트의 예언처럼 오로라 공주는 물레 찔려 영원한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뒤늦게 도착한 새 요정은 깊은 잠에 빠진 공주를 보고 슬퍼했어요. 공주님! 아이 공주님! 이제 공주는 죽었어! 자신의 예언처럼 오로라 공주를 잠재운 말레피센트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요정은 공주를 깨워줄 방법을 알고 있었지요. 오로라 공주를 마법에서 깨워줄 필립 왕자를 찾아갔어요. 오로라 공주는 요정들의 이야기만 듣고 진실한 사랑이 따로 있어 필립 왕자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실망했지만 진짜 운명은 그들의 사랑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로라 공주의 인연은 첫눈에 반한 그 남자 필립 왕자였던 것을 요정과 함께 깊은 잠에 빠진 오로라 공주를 찾아온 필립은 당신을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소. 그런데 당신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오. 오, 오로라,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오. 하면서 왕자는 공주에게 입맞춤을 하였어요. 그러자 공주는 언제 눈을 감았냐는 듯 어머, 당신은? 공주, 내가 바로 필립 왕자요. 진실한 사랑의 입맞춤으로 당신을 깨웠소. 나와
결혼해 주겠소? 당신이 왕자라니. 네, 왕자님. 좋아요. 옆에서 보던 요정들도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어요. 멀리서 보던 말레피센트는 자신의 저주가 풀린 것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저주가 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로라 공주와 필립은 결혼을 해서 평생 평화를 지키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별님 친구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 잘 들었나요? 혹시 숲속의 공주처럼 우리 친구들은 잠이 많지는 않나요? 잠을 푹 자야 키도 쑥쑥 크고 하루 동안 피곤이 풀려서 내일도 씩씩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우리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별님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봐요. 오늘 밤도 행복한 꿈꾸기로 약속해요.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자요.